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영어와 이야기로 시작. 몇 달 전에 편집자 에디가 영화 한 개를 추천해 주었는데 그것도 인도 영화를 발리우드라고 하잖아요. 뭐 아무튼 우리에게 그닥 친숙하지는 않죠. 제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인도 영화는 아니지만 인도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슬럼덕 밀리어네어. 아무튼 그래서 바로 찾아보진 않았고 얼마 뒤에 킬링타임으로 추천해 준 그 영화를 봤는데 제목은 새 얼간이입니다. 솔직히 느낌이 좀 쎄하죠. 이 영화가 2009년에 개봉하고 감독판인가 2016년도에 다시 재개봉한 영화라고 하네요. 근데 충격적인 건 생각보다 은근히 재밌습니다. 새 친구들의 대학 시절 추억과 우정 뭐 그런 컨셉인데 원망을 사고 싶지는 않으니 찾아보시진 마시고요. 혹시 영화를 엄청 좋아하신다거나 혹여나 저를 엄청 신뢰하신다면 추천은 드리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날도 추운데 영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뭘 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라고 뭐 매번 엄청 신중하게 막 비교하고 고민하고 시계를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아무 생각 없이 영화 새 얼간이를 보다가 주인공 3명 중 배우 라드 하반 씨께서 차고 나온 시계를 보고 느낌이 좀 좋아 보여서 그냥 따라 구입을 한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히 특별한 건 없고 평범할 수 있는 전자시계인데 뭔가 아웃도어, 야전 활동에 어울리는 외모이니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는 상당히 쌉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새 얼간이 영화 주인공의 시계 카시오 AW80입니다. 여러 컬러가 있는데 제가 구입한 이 베이지의 브라운 컬러의 모델 코드는 AW80V5B입니다. 가격은 카시오 AW80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26,000원에서 한 3만원 정도 하는 아주 저렴한 시계입니다. 카시오 저렴이 전자시계치고는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서 평균 손목이라면 적당하게 핏감이 좋으며 일단 무게가 30g이니 오바 조금 해서 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스트랩도 그냥 벨크로 타입이라서 암튼 뭐 착용감은 상당히 편합니다. 뭔가 디테일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시계는 마치 타임엑스 익스페디션의 카시오 버전처럼 아웃도어 느낌이 아주 강한 외관을 갖고 있네요. 군데군데 이렇게 인조 가죽을 사용한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우선 제가 좋아하는 숫자 인덱스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아우터 챕터링 안으로 다이얼이 한층 내려가 있는 구성이라 적당히 입체감이 느껴지는 게 디자인 포인트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아날로그 시계이지만 하단부에는 디지털 액정 화면이 동시에 위치해 있어서 둘 중 뭐 더 좋은 시인성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뭐 나름 장점이 있네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20초마다 움직이는 초침을 기다렸다가 보는 깨알같은 재미도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이 노란 계열의 LED 백라이트가 들어오는데 다이얼 뒤편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옆구리에서 들어오는 간접 조명 방식이라 뭐 굳이 좋게 표현을 하자면 뭐 빈티지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균일하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뭐 밝기나 식별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나름 반전인데 은근히 기능들이 많습니다. 일단 데이터뱅크처럼 30개 전화번호부 저장 기능이 있고 세계 30개 대표 도시 월드타임 기능과 세계 알람과 타이머, 스톱워치 기능 등이 있습니다. 시간 설정이 좀 특이한데 초기 화면에서 디지털 시계 설정은 뭐 다른 전자시계와 마찬가지로 설정을 그냥 하면 되고 아날로그 시계 설정은 이 기능 페이지 마지막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고 분침을 돌리는 이 버튼이 있는데 디지털 시계와 동일한 시간으로 설정을 해도 되고 뭐 만약에 듀얼 타임으로 쓰겠다 하면 다른 시간으로 분침을 계속 돌려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좀 느린 데다가 일방 통행이라서 자칫 원하는 시간을 넘어가 버리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총평입니다. 3만원짜리 시계인데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대충 봐도 오염에 취약한 스트랩에 장기적으로 보풀이 예상되는 벨크로에다가 스크래치에 약한 아크릴 글래스, 생활 방수를 넘지 못하는 50m 방수의 한계 등
사실 전혀 놀랍지는 않은데 가격을 고려하면 뭐 데일리까진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캠핑을 갈 때 차는 용으로는 뭐 이 정도면 훌륭한 디자인이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